이번 영상에서는 Mechanical Failure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Failure 모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빈번하고 주요한, 익숙한 Failure 모드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도한 변형. 우리가 어떤 구조물을 설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정한 형태의 펑션을 하게 돼 있는데 재료가 어떤 파단, 파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의도치 않은 정도의 변형이 발생해서 우리의 설계에서 목적하는 어떤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페일러의 한 종류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과도한 변형은 one of critical failure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가장 익숙하고 가장 대표적인 페일러겠죠. 항보 근력이라고 하는데 yield stress. 일반적으로 금속 재료의 경우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스트레인 대비 스트레스의 SS 선도를 그려보면요. 재료가 처음에는 선형으로 일래스틱 구간을 지나다가 비선형 일래스틱 구간을 지나고, 그 다음에는 소성 변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주어진 힘보다 더 작은 힘에서 변형이 진행돼서 최종적으로 파단하는 형태를 보이는데요. 이런 연성 재료, 독타일 머티리얼에서 2번, 즉 우리가 주어진 하중을 놓게 되면 원래 자리로 복원하게 되는데, 이 복원되는 마지막 포인트 또는 소성 변형, 즉 영구 변형이 남게 되는데, 이 소성 변형의 첫 번째 관문을 우리는 일드 스트레스라고 하고요. 오 SS 선도 같은 경우는 지금 엔지니어링 스트레인과 엔지니어링 스트레스로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1번이 우리가 Ultimate Tensile Strength라고 하는데, 요 시점을 지나면 더 작은 하중에서 재료가 파단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True Stress랑 True Engineering으로, True Strain으로 표현을 하면 요 4번의 포인트는 계속 늘어나는 포인트 선도로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 말씀을 드렸죠. 2번이 이제 Yield Strength고, 3번은 선형 구간이 마지막인 거. 이거를 리밋 프로포셔널 리밋 스트레스라고 그러고, 4번은 프랙처라고 표현을 하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소성 변형의 시작점을 알기가, 표현하기가 애매할 경우는 보통 프랙티컬한 포인트에서는 영구 변형이 0.2% 정도 발생하는 지점을 우리가 옵셋 스트레인이라고 표현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엔지니어링 쪽으로 일드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시편을 보면 파단이 되기 전에 이 단면적이 잘록하게 드러났죠. 즉 소성 변형이 일어난 겁니다. 소성 변형이 일어나다가 궁극적으로는 파단이 일어난 걸알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페일리어 모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일드 스트레스고, 우리가 설계를 할때 모든 부재는 이 일드 스트레스보다 당연히 안전 계수만큼 낮게 설계를 해야 되겠죠. 방금 설명드렸던 이 파단. 파단은 우리가 보통 프랙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프랙처는 실제로 재료가 끊어지는 건데, 크게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금속 재료처럼 덕타일 프랙처, 연성 재료가 파괴될 때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나 글래스와 같은 이런 취성 재료가 파괴되는 것은 브리틀 프랙처라고 해서 취성 파괴라고 합니다. 즉 소성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갑작스럽게 파괴되니까 브리틀 프랙처가 좀더 위험할 수 있겠죠. 연성 재료 같은 경우는 파괴가 일어나기 전에 잘록해진다든가 어떤 소성 변형의 증후를 나타내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프랙처로 발전하는데, 브리틀은 그런 특성이 없다가 보이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파괴되는 거니까 좀더 서든 페일러에 해당될 겁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자, 실제 요 빨간 선도는 우리가 덕타일 재료, 연성 재료의 특징이고요. 브리틀 재료 같은 경우는 이런 특성을 보입니다. 이게 일자로 이렇게 쭉 진행하다가 약간의 변형만 있고 바로 프랙처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연성 재료에 비해서 훨씬 더 스티프한 구조를 보여주고 소성 변형이 없이 비선형 일래스틱 영역만 존재하다가 파단이 되는 형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실제로 다리가 이렇게 밴딩이 일어나서 요 안에 있는 메탈 계열들은 연성 파괴에 도달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시멘트와 같은 콘크리트는 지금 현재 취성 파괴가 일어나면 알수 있죠. 보통 콘크리트는 이런 취성 재료는 압축에는 강하지만 이렇게 여기 지금 밴딩 모드 때문에 이 하단부는 텐션이 걸리게 되는데 이런 텐션에는 취약하죠. 자, 그 다음으로는 좌구, 버클링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일드 스트레스나 프랙처 스트레스보다 굉장히 작은 하중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대변형이 일어나는 거를 우리는 좌구려고 합니다. 이런 좌구려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렇게 우리가 이 선로인데 뜨거운 여름날 이 선로가 열팽창에서 늘어나는데 선로가 잡아주기 때문에 이 선로를 따라서 압축응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 압축응력 때문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밴딩 모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거가 바로 이건 더멀에 의한 버클링이 발생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알루미늄 캔이나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압축을 하면 이렇게 찌글찌글해지죠. 즉 링클이 발생하는데 이런 건 모두 다 좌구로 해당됩니다. 즉 어떤 하중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가 일드 스트레스보다는 작지만 그 크리티컬 로드, 버클링 로드 특정 하중에 도달을 하면 갑작스럽게 링클이 발생하거나 밴딩 모드가 발생해서 대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좌구류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좌구류는 일드 스트레스보다 작지만 갑작스러운 대변형이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캐러스트로피 컬랩스를 유도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좌구, 버클링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면 1차원적인 문제인 빈 문제로 많이 풀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칼럼 버클링이라고 하는데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그 칼럼 버클링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각각 다르게 했을 때 핀 조인트로 하고 픽스트 완전히 고정한 다음에 여기는 하고 그다음 픽스트와 핀의 조합형으로 하고 할 때마다 버클링 모드가 달라지는 형태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핀은 핀이니까 당연히 여기 로테이션이 풀이해서 이렇게 일자로 사선을 그려진 게 보이죠? 픽스트는 끝을 잡아주니까 로테이션이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아서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늘어나다가 다시 볼록해지는 형태를 보여주죠. 그리고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에 따라서 버클링 로드, 크리티컬 로드는 달라집니다. 뭐 버클링 로드에 대한 어떤 수학적인 이해나 좀더 디테일한 디러베이션은 차후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주 보게 되는 피로, 파티그라고 하는데요. 이건 미케니컬한 피로가 되겠습니다. 즉, 일드 스트레스나 파단 강도보다 굉장히 낮은 스트레스를 주었지만 반복적인 하중을 주게 되면 재료가 파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우리는 피로라고 표현을 하고 실제로 이 그림에서 보는 이거는 자전거에 있는 크랭크축의 한 부분인데요. 이게 반복 하중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까맣게 된 부분과 하얗게 빛나는 부분으로 파단이 일어나는데요. 이 까만 부분이 바로 파티그 반복 하중에서 파단한 현상을 보고 있고 나머지 이 밝은 부분은 브리틀 프랙처가 일어난 겁니다. 즉, 파티그라 하면 피로라 하면 반복 하중에서 크랙이 온셋이 되고 그 크랙이 온셋이 되고 나면 반복 하중하에서 점진적으로 조금 조금씩 크랙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성장하는 부위가 바로 이 까만 선에 해당되고 이렇게 주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스타레이션이 남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 작은 하중에도 남은 부재가 견딜 수 없어서 순식간에 파단이 될수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브리틀 프랙처가 발생해야 되는데 이 브리틀 프랙처가 발생하면 당연히 어떤 결정체가 있으면 결정체의 결을 따라서 갈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거는 클래비지 프랙처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을 따라서 가니까 당연히 면이 미세적으로는 반듯할 테고 당연히 빛을 더 반사를 잘하니까 밝은색 계통을 쓰이겠죠. 퍼티그 페일러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흔히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마모인데요. 마모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즉 미케니컬하게 두 개가 어떤 하중하에 연결이 됐을 때그 표면에 어떤 마찰이 일어나면 표면을 갉아먹는 거죠. 그래서 표면에 어떤 머티리얼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데 우리는 이런 거를 어브레이시브 웨어라고 하고요. 뭐 대표적인 거가 지금 사진에 보면 이제 차동결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 차동결을 뜯어보면 이렇게 기어들이 차축에서 오는 거를 양쪽에 바퀴에 각각 다른 토크와 회전율로 전달해주는 차동계가 있는데 이런 기어들 사이에 맞물리는 데는 당연히 우리가 오일 처리나 이런 걸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부재 간의 어떤 컨택을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마찰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마모가 필연적으로 일어나겠죠. 이 마모는 기본적으로 성능을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퍼티그라든가 어떤 코로전과 맞물렸을 때는 큰 파괴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부식. 부식은 굉장히 익숙하죠. 일반적으로 금속 재료가 공기 중이나 물 중에서 산화가 돼서 녹이 쓰는 것을 우리는 부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메탈 계열이 아닐 때는 부식이 아니라 그런 걸뭐 그냥 제로의 디그라데이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피로나 뭐 다른 것과 결합해서 부식이 나타나면 이것도 큰 페일이 될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갈색 형태로 돼 있는 게다 지금 녹이 슬었고 산화가 된 증거이죠. 자, 여덟 번째로 크립인데요. 크립은 일정한 하중을 줬는데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수일이라든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재료가 매우 천천히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 영구적으로 변형한 현상을 우리는 크립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중세 어떤 그 유럽의 건물들을 보면 유리 같은 게 아래로 이렇게 쭉 흘러내렸죠. 이런 것도 큰 의미의 크립에 해당되겠습니다. 아니면 고온의 어떤 플랜트에서 사용되는 파이프라인이라든가 베셀, 압력 용기 이런 것들은 크립에 취약할 수 있는 환경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임팩 충격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상에서 보는 거는 자동차 사고에 해당되는 거겠죠. 즉, 매우 짧은 순간에 어떤 두 물체, 어떤 두 부속품 간에 충돌이 발생해서 페일리어로 가는 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관점의 중요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 굉장히 짧은 순간에 우리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한 순간에 주어지는 상호 간의 힘, 즉 충격력은 정적인 상황에서의 포스보다 굉장히 큰 값을 가지게 되는 현상이 있고요. 두 번째로, 굉장히 짧은 순간에 어떤 변형이 일어나고 힘이 주어지면 연성인 재료들조차도 취성인 재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즉,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덕타일 머티리얼이었는데 충격에서는 사실 취성 재료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충격일 때는 이런 재료적인 특성, 그 다음에 충격량, 충격력의 어떤 특성 때문에 굉장히 catastrophic failure를 일으킨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콜린스의 Failure of Material in Mechanical Design이라는 책, 우리 구글북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소개한 파손 모드에 대한 종류를 보고 계십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웨어가 있으면 corrosive wear, 그 다음에 corrosion, 뭐 fatigue가 있다 그러면 corrosion fatigue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종류의 fail 모드가 있는 게 아니라 fail 모드 간의 조합형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종류들이 굉장히 많음을 알수 있죠.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thermal shock이라든가 뭐 thermal relaxation, stress corrosion 등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 가장 흔한 케이스에 해당되는 아홉 가지만 한번 다뤄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미케니컬 페일리어 아홉 가지를 다뤄보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력학을 배우고 재료학을 배우고 동력학, 뭐 vibration, 뭐 이런 거를 배우는데요. 사실 처음에 이런 응력이라든가 어떤 3차원적인 force equilibrium, 뭐 이런 재료의 특성 이런 걸 배울 때좀 약간 뜬구름 잡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걸 배울 때 이런 failure 모드의 종류를 먼저 보고 failure 모드가 어떤 건지 정성적으로 대략적으로 안 다음에 이 failure 모드를 피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관점에서 각각의 계산과 각각의 재료의 공부를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오히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용이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